오랜만에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직관 보훈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0라운드 보훈상무와 서울시청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자, 보훈상무와 서울시청 최근 흐름이 좋은 두 팀이 오늘 10라운드에 맞붙게 됐습니다. 먼저 홈팀 보훈상무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혜미 골키퍼, 송다희, 김현주, 남경민, 한아름, 반도영, 권한을, 안상미, 배유리, 심효정, 김민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서울시청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류지수 골키퍼, 서현숙, 신민아, 김은솔, 이수빈, 박다혜, 김우리, 한채린, 허지연, 박은선, 유영아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보훈상무, 화면 오른쪽에 자, 남색 유니폼의 서울시청이 자리합니다. 아, 지금은 좋은 슬라이딩 뒤쪽까지 찾아옵니다. 김민진 오른발 슛! 류지수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자, 신민아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심효정 다시 가져옵니다. 오른발 슛! 굴절됩니다. 아직 있어요? 슈팅! 류지수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강한 슈팅이 서현숙 선수와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요. 자, 호흡을 조금 고르고 있는 서현숙. 자, 크게 심호흡한 이후에 자,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자, 스피드를 한 차례 살리면서 오른발 낮은 크로스를 선택했는데요. 아, 지금은 PK가 선언됐습니다. 손에 맞았다는 판정인가요? 자, 곧바로 권한을 선수가 우선 낮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 수비에 굴절이 있었고 주심은 지체하지 않고 PK를 선언했습니다. 권한을 자, 골문에는 류지스 골키퍼. 권한을 슛! 막아냅니다! 류지스 골키퍼 엄청난 슈퍼세이브! 전반 초반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안쪽으로 연결 이후에 권한을 곧바로 원터치 박스 안쪽까지 남경민! 류지스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남경민이 돌면서 자, 중앙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효정 김현주에게 공간이 조금 있어요. 김현주 오른발 슈팅은 류지스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쪽 흔들면서 재쳐냈습니다. 반도영 달려가면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류지스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자, 반도영이 오른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바라보는 듯 했으나 왼쪽으로 돌립니다. 왼쪽 측면 김민진 스텝오버 자신감 있게 가져가고요.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오 들어갑니다. 김민진 놀라운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0. 보훈상무가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득점인데요. 류지스 골키퍼 역시나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크로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진 선수의 벼락같은 크로스 혹은 슛, 일명 슈터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보훈상무가 전반전에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송다희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 오! 지금 선수들의 감정이 조금 예민합니다. 자, 송다희 선수와 유영아 선수 아 김현주 선수와 유영아 선수의 충돌이 있은 이후에 반도영 선수 역시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 나왔고요. 자, 박스 근처에서 뒤로 돌립니다. 곧바로 크로스. 자, 지금은 유영아에게 흘러가세요. 오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시청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반도영 선수는 확실한 상황이 아닐 때는 우선 수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살짝 빼준 이후에 아크까지 권한을 오른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권한을! 유영환 선수와 김현주 선수가 또 한번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만큼이나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또 나타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후반전은 더욱더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눈빛을 보내자마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오은아 골키퍼입니다. 드디어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훈련을 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두 팀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자리합니다. 자, 그리고 박은선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박은선, 자, 패스까지 연결됐어요. 허지연!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면서 스피드가 좋아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박스 안에서 뒤쪽 권한을 짧게 내준 이후에 김민지 슛! 류재수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또 한 번의 유효 슈팅. 자, 뒤쪽에 김민진이 있는데요. 자, 심효정을 바라봤습니다. 심효정 오른발 슛! 정면! 류지수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심효정의 유효 슈팅! 공격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스미스 이후에 권한을 권한을 오른발 슛! 높게 떴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뒤쪽에 양서영 볼 연결됐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양서영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자, 양서영 선수에게 곧바로 경고카드가 주어졌는데요. 자, 프리킥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양서영 선수가 볼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 서현숙이 프리킥을 곧바로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서현숙 선수에게도 경고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의 벤치에서는 유영실 감독 역시나 박세진 주심의 판정에 있어서 아쉬움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안상미 어렵게 패스 연결, 그리고 양서영과 주고받습니다. 안상미 막아내는 류지수. 또 한 번의 멋진 선방. 양서영이 밀어줍니다. 권한을 반대편 있어요. 헤딩 높게 떴습니다. 파괴다. 자,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권한을과 반도영. 곧바로 로빙 패스 달려간 안상미! 류지수가 빠르게 나와서 볼을 잡아냅니다. 반도영 잡아놓고 왼발. 자, 굴절된 볼은 보은상무에게 다시 흘러갔어요. 심효정 오른발 슛! 높게 떴습니다. 반도영이 흔들면서 안쪽을 파고듭니다. 뒤쪽으로 연결 패스 미스. 자, 서울시청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김소희의 로빙 패스 반대편 유영아에게. 자, 유영아 그리고 안쪽에는 박은선이 있는데요. 유영아 접어놓고 박은선 왼쪽으로 비나갑니다. 코너킥.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서현숙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있어요. 유영아 골! 극장골! 동점골! 스코어는 1대1! 유영아가 만들어냅니다! 벤치에서 역시나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유영아의 극장골! 최종 스코어는 1대1! 결국 추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진이었습니다.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여자축구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